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꼭 눌러놓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한 적이 없어요. 이거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색소폰 하면 뭐죠? 기본적인 운지. 그쵸? 다 알아야 됩니다. 운지 어떻게 샵을 눌러야 되지? 어떻게 그 뭐 반음 어떻게 누르지? 뭐 그쵸? 4옥타브? 와, 그거 소리 어떻게 내지? 어떻게 잡지 운지? 근데 이 교재를 지금 15,000원으로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요. 근데 저희 색소폰 학교에서 처음으로 선착순 100분에게만 이 책을 4,000원에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구매하실 방법은 위쪽으로 연락을 해서 구매를 하실 수가 없어요. 위에 보시면 색소폰 학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선착순 100명, 네, 이 100명 딱 되면 저희가 가격을 다시 인상을 할 겁니다. 그 100분만 이 가격을 드릴 건데 4,000원에 택배는 별도입니다. 예. 택배비는 또 제주 산간, 또 산간 지역 이렇게 되면 책값 이상도 택배비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대신에 책을 4,000원에 드린다. 그러니까 택배는 제가 별도로 해가지고 선착순 4,000원에 드릴 건데요. 네이버에다가 빨리 지금 색소폰 학교라고 검색하셔가지고 네이버에다가 치세요. 학교가 아닙니다. 학교라고 치셔야 돼요. 거기서 네이버 스토어에 딱 들어가셔가지고 색소폰 운지법 교재 책이 있거든요. 그거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금방 이게 될 것 같은데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많은 분들한테 이 가격 계속 드려도 좋겠지만 뭔가 조금 이러한 이벤트가 사실 색소폰 학교에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운지법 책으로서 한번 선생님들께 한번 이러한 이슈를 드려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제가 지금 이 영상이 올라오는 시점부터 그 가격에 딱 드릴 거니까 주문하실 분들은 주문하셔가지고 받아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색소폰을 하실 때 운지 내가 어디다 물어보기도 뭐예요. 사실 조금 부끄럽고 조금 미안하고 뭔가 신세를 지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물어볼 때도 없을 뿐더러 뭔가 물어보는 것도 미안한 뭔가 그 운지 그게 별것도 아닌데 네, 그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좀 받아보실 수 있게 저희가 그 이 가격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지금 이 영상 끄시고 얼른 주문하셔서 받아보셔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